인적용역소득자의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소득자분들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수수료 없이, 세무서 방문 없이 간단히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어떻게 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한 환급신고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환급신고 방법. 그럼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환급신고를 해볼까요? 먼저 PC에서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해주세요. 수령하신 안내문에 신고화면 경로를 보시고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환급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환급 예상 세액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아래로 이동하면 예상 환급금과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 보기를 통해 소득 금액과 공제 등 각 항목에 대한 세부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 계좌를 입력 후 신고서 제출 동의, 지자체 정보 제공 여부 선택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 끝! 어떠셨나요? 환급 신고 무척 쉽죠? 이때 주의할 사항은 환급액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각 연도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하시면 개인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도 환급해드리니 걱정 마세요. 아울러 환급 대상인 경우 신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신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홈택스를 통한 인적용역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요령을 알아보았는데요. 수수료 부담 없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환급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